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먼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전에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한 사람이 없죠. 제자들도 예를 들어서 복음서도 혼자 다 쓴 게 아니잖아요.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13권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의 말씀들을 계속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그 자신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3층천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방문과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지금 가르쳐 얘기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또 다른 본문에는 뭐 괴수 중에 괴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도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거며 누리는 거며 보는 거며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며 계시된 거며 이런 걸로만 따진다면 아마 그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정말 뛰어난, 가장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숙인다. 알곡이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 자신들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말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섰을 때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겸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이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오늘 돌아가면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집사님 그런 사람들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저들보다 못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왜 남을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하느냐.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이 일도 안 해.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이 있는데도 저런 일을 안 해. 이렇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험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내가 잘났다고 의식되고 나타낼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지옥이에요. 뭣도 안 되고 뭣도 틀렸고 뭣도 어떻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이 육신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한다고. 네,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육신의 소리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진리의 법을 따르면 이 내 육의 법을 우리가 제어하고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인간적인 소리만 나오는 거지요. 자,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뭡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게 하신 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고 그들을 체포해서 넘기려고 하는 이런 도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를 불러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빚진 자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입히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뭘 전하냐면 이제 이 7절에서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이 은혜, 이 복음. 자, 이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이 뭐 표현 자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동, 행위, 어떤 수고와 노력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생겨서, 내가 헌금을 잘해서, 내가 예배도 잘하고, 내가 착하고, 응?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도 잘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런 이유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냐면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마치 어떤 공간처럼 꽉 채워지면 더 들어갈 수 없는,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14만 4천 명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사람 외에는 구원에 다 제한성이 걸리잖아요. 그 숫자만 채워주면 누구도 구원받지를 못해.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그 문과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이 희생,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측량할 수가 없죠. 계산할 수가 없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재고 재단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준 희생이고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흘리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건 사랑을 어떻게 무엇으로 재고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이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풍성함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풍성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보이며 마지막에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줘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주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저 잘못됐잖아. 응? 왜 저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있어?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아낌없이 다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려지게 돼요. 응답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큰 기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또 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가정을 위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죠.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가 서로 겹쳐져야 되겠죠.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다른 사람 누가 기도한 사람이 없는 가정이다. 그러면 불쌍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목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다 기도해 복받는 가정이죠.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모두를 위해서 다 골고루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 그 기도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 가정이 지금 평안한 거예요. 그 기도로 나라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과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만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주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 높고 사랑스러운 이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이 흘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주님 날마다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진실한 기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풍성한 이 은혜, 이 진리, 이 말씀, 또 이런 치유와 회복에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 풍성함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하고 행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